이를 위해 007 뺨치는 기발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보실 사례들은 도를 넘어선 것 아닌가 싶습니다. 대중문화 전문 김재영 기자입니다. 아이돌 가수만 140명 넘게 출연한 프로그램 녹화 현장입니다. 한쪽에 기자석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. 스타들을 가까이서 취재하고 촬영할 수 있는 곳인데 수십 명이 몰려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기자입니다. 이들이 내놓은 명함도 가짜고 이젠 버젓이 기자 신분증까지 위조해 행사 진행 요원을 감쪽같이 속이고 들어옵니다.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. 보통 이제 사진 기자는 굉장히 숫자가 제한적이어가지고 서로 간에 모두 다 알고 지내거든요. 거기에다 최고급 카메라와 수백만 원짜리 렌즈까지 갖춰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기도 합니다. 외국에서 온 한류 팬들도 수법이 비슷합니다. 이 일본 여성 팬 두 명도 스타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큰 마음 먹고 슬그머니 기자석에 앉았습니다. 두 번째는 김은경 작가님의 전작 드라마를 보면 약간 기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 드라마는 해외분들은 어떤 매체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다른 분의 명함을 다른 매체의 명함을 들고 오셔서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. 팬사인회에서 스타와 포옹하기 위해 갑자기 뛰어드는 건 이젠 흔한 일이 됐습니다.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죠. 갑작스럽게 안는다거나 뭐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요. 어떻게든 스타와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하는 팬들의 바람이 정도를 넘는 건 아닐까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. MBC 뉴스 김재